여러분, 이거 아세요? 진실을 밝히기 위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의학자의 이야기를 말입니다. 과거 50년 전만 해도 위궤양 같은 소화기계 질환은 위산가다로 인해 생긴다고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환자들은 위 속의 산도를 낮춰준다는 항산제만 들이킬 수밖에 없었는데, 진짜 위산가다로 인한 증상을 가진 소수의 환자들은 항산제로도 충분한 차도를 보이긴 했지만, 대다수, 즉 80%가 넘어가는 환자들은 만성 소화기 염증에 평생을 시달려야만 했죠. 사실 이 환자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주범은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라 불리는 이 박테리아였죠. 그야말로 세균계의 생존왕으로서 다른 세균들은 버티지 못하는 위산 속을 헤엄치며 위벽의 세포를 손상시켜 각종 염증과 궤양을 만들어내고 심지어 위암까지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아주 고약한 녀석이죠. 그런데 특이한 사실은 맨 처음 학계에선 이 녀석을 아예 전설 속에 나오는 늑대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최초 1892년 이탈리아의 의학자 줄리오 비초제로가 발견했지만 학계에선 헛소리라며 인정하지 않았고, 1919년 일본의 고바야시 로쿠조 박사와 가사의 가스야 박사가 헬리코박터균을 동물의 위 속에서 발견해 논문까지 제출했지만 이 역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도대체 염산보다 강한 위산 속에서 어떻게 세균이 살아남을 수 있냐는 것이었죠. 너무나 당연한 사실이었기에 위산 속에서 발견되는 헬리코박터균의 이야기는 그저 허풍쟁이들이나 떠들어대는 거짓말 취급받아왔습니다. 1979년에 위 내시경 검사를 마친 만성 위염 환자들의 위조직 표본을 관찰하던 호주의 병리학자 로빈 워런 역시 위산 속에 사는 세균을 발견하고 이를 논문으로 발표했지만 학계의 반응은 또 쓸데없는 짓을 하는 사람이 생겼다며 아주 차가웠죠. 하지만 이번엔 좀 달랐습니다. 그 당시 퍼진 당연한 사실에 당당하게 의문을 내보인 사람이 있었으니까요. 바로 워런 박사의 동료였던 베리 마셜 박사였습니다. 그는 워런 박사와 함께 100여 명에 달하는 환자들의 위조직을 직접 눈으로 확인해 정체불명의 세균이 위산 속에서 헤엄치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이를 꼭 증명하고 싶었죠. 그래서 마셜 박사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확실한 상남자 같은 방법을 택했습니다. 10억 마리가 넘는 헬리코박터균이 들어있는 배양액을 그대로 삼킨 것이었죠. 무려 3일 만에 급성 위궤양으로 쓰러진 마셜 박사는 직접 자신이 토해낸 구토와 위 염증 부위의 조직 샘플을 확인해 이 세균이 염기성인 암모니아를 보호막 삼아 위 염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밝혀냈고, 이를 치료하기 위해선 항산제가 아닌 균을 없앨 수 있는 항생제를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직접 몸소 치료에 알렸습니다. 그렇게 헬리코박터균이 실제로 사람의 소화기 질환에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학계에선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마셜 박사는 이 사실을 유심히 지켜보던 동양의 한 나라에 가서 자신이 입증한 헬리코박터균의 이름을 딴 유산균 음료 CF까지 찍으며 자본주의 미소를 뽐낼 수 있었죠. 이후 2005년 워런 박사와 마셜 박사는 헬리코박터균을 발견한 공로를 인정받아 노벨의학상을 공동 수상하게 되었죠. 그야말로 새로운 발견을 뒷전으로 한 채 기존의 지식만을 가지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에게 제대로 한방 먹인 셈이었습니다. 그리고 평생을 잘못된 처방으로 고통받던 만성 소화기 질환을 가진 환자들을 구원한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었죠. 몰라도 상관없는 지식, 물상식. 다음 시간에 좀더 재미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